2022년 정리 및 2023년 목표를 잡는 겁니다. 저도 적었고, 그 다음에 김병준 선생님도 적어주셨죠. 그리고 어떤 분한 분이서 안 적어주셨죠. 말로 때우시겠죠, 뭐. 알아서 하시겠죠. 2022년은 바쁘게 보냈더라고요. 원래는 좀 느긋하게 교육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논문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도 조금 한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많이 했네요. 여기 중에서 아직 안 끝난 것도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학술 활동도 많이 했네요. 특강은 거의 안 했습니다. 작년에. 특강 확 줄였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애국 아, 그래서 보내. 그 특강이 저한테 온것 같아요. 저 올해 작년 엄청 많이 했는데, 특강. 선생님. 엄청 많이. 제가 소개한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거잖아. 좋은 좋은 거죠. 거잖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다 메꿨습니다. 네. 엄청난 건데? 특강으로 주식을 메꿨다는 건? 아니,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특강으로 주식 메울 수 있어. 애플 주식 있다고 했잖아요. 애플 주식 몇주 있는 줄 알아? 한주 있어.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한주 있다니까 지금 장난하냐고. 그게 투자냐고. 심심풀이를 해봤어요. 어쨌든.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애국자가 되는 관계로 일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가 없네요. 얘는 억지로 안 한다고 치고, 억지로 안 한다고 치고, 칠 수는 없는데, 억지로 안 한다고 치고, 얘는 프로젝트여가지고, 일단 제가 밀어가지고, 이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공동연구 과제로 들어가 있어서 해야 되고, 얘는 이미 해가지고, 일단 투고는 한 상태고요, 얘도. 이미 한 상태고, 역사인물 데이터 설계 관련으로는 이것도 프로젝트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KBDB 프로젝트인가요?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 공개적으로는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이제 홍문록 관련해서 했고, 올해는 이제 정록 관련해서 이렇게 하긴 할 건데, 그리고 이게 있네요. 논설 립러닝. 야, 이거 그게 참, 뭐죠? 그러게요. 논설? 네. 어떤 논설이라고 있고요. 이거를 한게 재작년 11월 아니에요? 그쵸? 11월, 12월 그때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도 논문화가 안 됐습니다.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 것 같군요. 네. 그렇게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하고. 와, 저 진짜 자기네는 아니 상관없다는지. 어떤 분하고 공동을 하고 계시는 건 있는 건데, 그 어떤 분이 쳐 놀아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단 말입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넘어가고요. 네, 저서는 이거 둘다 이미 원고를 넘겼고, 이것도 그 어떤 분하고 관련이 있네요. 어떤 분이 마지막 데이터톡이 편집자로. 아니고 수정해 주시죠. 네. 디지털로 읽고 데이터로 쓰다. 디지털로 읽고 데이터로 데이터로 쓰다. 쓰다. 쉼표 없이. 쉼표 없이. 아, 네. 책 제목입니다. 어느 출판사죠? 방문사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 어느 분이 누군지도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국대에서 이제 중국 쪽하고 좀 합작해가지고 똑같은 논문을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번역해가지고 같이 출판. 요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 관련이고 이것도 원고는 이미 넘겼으니까 이제 감수 조금 이제 검토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되고요. 프로젝트 예정은 교육 연계 프로젝트 해가지고 디지털 인문학 분석 교육. 관련된 교재하고 교환 만들 거고요. 지금 작년에 요거 똑같은 교육 연계 프로젝트 해가지고 멀티미디어 관련해가지고 만든 교재 교환 마무리 작업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순천향대학교 윤미선 선생님이 연구 책임자로 있는 AI 소설 창작이라고 제가 약식으로 하는데 플레임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 연구자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AI는 그냥 옛날 방식대로 소설 자동 창작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퍼스트 로드라고 해가지고 그거 비슷한데 비전을 읽어드려가지고 비전을 텍스트로 전환하면서 소설을 쓰는 거죠. 요 방식으로 하는 팀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소설 요소들에
예를 들어서 시점이라든지 내레이터라든지 캐릭터라든지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해서 사용자가 이것저것 만지작거려가지고 변환 크리에이트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정록은 됐네요. 네, 정록이 돼가지고 이걸로도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술대 예정은 지금 최대한 줄이고는 있습니다. 네. 포럼 빼고 발표.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하고 악세는 유인태 선생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전 못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빼려면 그런가요? 네. 안 들려요. 그리고 교육 쪽은 이제 멀티미디어 했던 거 주기적으로 업로드 할 거고요. 이제 올해에 배출해야 되는 석사가 4명이 있어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12월 배출이긴 한데 저는 딜레이 되는 거 싫어가지고 다음 학기부터 이 4명하고 개별 학습 각각 하면서 논문 주제 잡고 8월까지 초안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듣고 있는 그 석사생들이 이제 원망 소리가 들리는데요. 듣고 있을 텐데 아마.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기에 많은 부분 겹치고 있는 이제 유인태 선생님께서 많은 걸 해주시겠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사실 문제는 이제 KADH가 되지 않을까. 이제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나왔던 이제 국가 단위 컨소시엄 만드는거나 뭐 저희 학술집 자체적인 학술집 만드는거나 하다못해서 플랫폼 만드는거나 유튜브 계속 찍는거나 블로그 계속 하는거나 뭐 이것저것 온갖 일을 여기서 하지 않을까. 이 일이 진짜 많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파이니어의 느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2세대잖아요. 유인태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병준 선생님도 그렇고 1세대 선생님들이 진짜 황무지에서 개척해놨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거 받아먹는 거니까 2세대? 1.5세대? 1.5세대로서 이제 최선을 다하자고요. 라는 의미에서 우리 유인태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 씨. 알았어요. 김병주 선생님. 아 네네네. 포부를 발표해 주시죠. 일단은 작년에는 논문을 한 3편 썼어요. 근데 학위 논문 마무리하는 게 있어서 좀 원래 더 많이 썼어야 되는데 그거를 썼고 보고서도 2편 썼습니다. 네, 보고서 2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 했던 그 경인사 프로젝트 그거였고요. 두 분도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는 두 개 있었어요. 원래 하나 더, 교내 프로젝트 하나 더 있긴 했는데 그건 조그만 거라 해서 하나가 그 경인사 디지털 인문사회와 교육 정책에 관련된 거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여기가 펀딩이 있어서 겨울학교 할 수 있었던 거죠. 과학창의재단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디지털 인문사회가 교육이에요. 사실 이것도 교육이었는데 여기는 사실은 뭐 초중고까지 아우르는 곳이에요. 이게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곳이고 그래서 과학 교육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 교육까지 가는 정부에서 푸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그런 걸 좀 들어보니까 알게 됐고요. 학술 활동 많이 했습니다. 네, 뭐 학술 대회 5편, 국제 학술 대회는 제가 간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저자로 참여했던 게 하나 국제 학술 대회 있었고 정규 교육은 없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있으면서 이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게 출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그래서 여기 프로세스가 좀 힘들어서 출강 뭐 요청도 있긴 있었는데 출강은 못 하고 있고요. 비정규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학내에 있는 학부 교수님들 조교수 위주로 해서 조교수 분들 해서 임용되신 지 이제 단 4, 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최대. 그래서 격주에 한 번씩 계속 코딩 교육을 거의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해서 금요일날 하는 그런 모임 해가지고 금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담배는 아닌데 금연이라고 정했는데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고 지금 잠깐 멈춘 상태인데 또 학부에 새로운 교수님들 부임할 것 같아서 오면 또 제가 스파르타식으로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를 하고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장문이 특강이 좀 많았어요. 서울대도 있었고 심지어 고등학교 세종국제고라고 고등학교는 두 개 정도 했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연락이 와서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새로운 진로 같은 거죠. 진로 디지털 인문학 해봐라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고요. 이제 올해 2024년에는 KCI 또 한 두세 편 정도를 또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DH 교육 관련은 제가 이번에 그 경인사 과제 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을 좀 논문으로도 좀 내는 게 좋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보고서를 논문으로 낼수 있나? 하여튼 그런데 그거를 좀 해보고 싶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 썼던 그 KCI 서지 데이터는 계속 꾸준히 활용을 하려고 해요. 데이터도 더 2019년까지 모은 거를 이제 22년까지 확장해서 더 모을 거고, 그거 가지고도 지금 여러 팀과 지금 논문을 계속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의 일환 중에 하나가 국제학술지로 낼게 이제 오픈 알렉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SCI, SSCI 뭐 이런 해외 저널 정보까지 다 있는 거대, 초거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하는 그런 사회학적인 연구도 하고 있고, K 콘텐츠 연구나 IMDb 관련해서 그것도 투고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기다리고 있고요. 프로젝트는 과학창의재단 2년 차. 이제 올해가 끝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여름에 계산사회과학 여름학교가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그것도 서포트할 예정이고, 지금 연구사업 지금 다음 주에 마감인 게 있어서 오늘도 잠을 못 자고 그거 했는데, 그거 했고요. 학술활동도 작년과 비슷하게 계속 발표 계속 할것 같아요.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있고요. 올해는 정규 교육 예정은 또 없습니다. 뭐 추가 요청이 몇개 있었는데 도저히 그걸 할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학교에서 학교 좀 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정규 교육 위주로 계속 특강은 열심히 다니려고 해요. 전도 활동, DH 전도 활동 잘하고, 네, 겨울 학교 올해 완료했으니까 그거 하나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게, 어쨌든, 이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연구 커리어, 뭐 논문이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커리어,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이 당연히 쌓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교육 커리어.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일반 연구원하고 교수하고 다른 부분이 딱 교육이잖아요, 사실. 진짜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카이스트 상황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 정규 교육이 그렇게 안 돼요? 외부 거는? 추강하려면 하는데요. 네네. 근데 제가 또 오프라인 교육까지 하려면 또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조금 네,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교내 강의가 열리면 좋은데, 일단은 그래서 저도 좀 강의하고, 오랜만에 좀 강의하고 싶긴 해요. 이한 2년간 강의하다가 작년부터 강의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렇죠. 제가 소개시켜 주신 것도 있죠. 네네. 근데 이제 네. 못하고 있죠. 박사 논문 쓴다고 그래서, 이제 못한다고. 네, 박사논문 쓰고, 그 어차피 법적으로 안 돼서, 카이스트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거기 대학원도 개설되지 않나요? 이제 대학원 네, 쪽은 대학원은, 제가 하진 않고요. 다른 교수님들이 합니다. 그래도 좀 당연히 무리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좀 억지로라도 오프라인 강의를, 정규 강의를 하는 게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염려, 너무 정규 교육 예정이 없다니. 아니, 뭐, 기회비용이니까 그만큼 다른 데서 열심히 뭔가 하시겠죠. 개인적으로 강의는 이것만 하고 싶어요. 사실은 하고 싶어요. 네. 네. 어차피 당장 1학기는 못할 것 같고, 네네. 이것도 커리어에 안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거는 들어가는데 이거는 들어가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K 콘텐츠 IMDb? IMDb에서 코리아 소스로 뭐 분석한 건가요? 아, 그러니까 OTT에서 요즘에 오징어 게임도 있고 뭐 지금 우리 학교는도 있고 그런 거 인기가 많았잖아요. 거의 네. 그 리뷰 데이터 댓글, 네네. IMDb에 있는 리뷰, 한국 작품에 대한 리뷰 데이터 분석하는 게좀 그거를 몇달 했었어요. 네네. 지금 투고한 상태고 논문은. 핵심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그 대상은 알겠는데 주제는. 그러니까 OTT 시대에, 뭐 K 콘텐츠도 그렇지만 K 콘텐츠를 위주로 하긴 하는데, OTT 시대에 새로운 콘텐츠를 수용하는 그런 일반 대중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스토리 라인에서, 그리고 미디어랑 같이 비교하는 연구였어요. 그래서 미디어가 좋아하는 주제, 대중이 좋아하는 주제를 같이 가져와서 공통적인 것도 있고 교집합도 있고 이제 차집합도 있는데 그런 걸 보고,
그 시계열 분석을 활용해서 누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누가 그 오피니언을 끌고 가느냐를 했는데, 대중이 잘 끌고 가더라라는 연구였어요. 지금 일단 하나 연구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솔직히, 게재 컨펌되면 한번 네네네.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예. 김병준 선생님에 대해서 뭐 유인태 선생님 하실 말씀 없어요? 훌륭하십니다. 그레이트. 저는 그 당신들보다 선배인 입장에서 이 말을 해주시기 좀더 달려. 지금 저하고 비슷하면 어떡해요? 저분 더 달려야 돼, 아직. 더 달려라.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저서도 몇개더 있긴 하네요. 그 같이 한 거. 달려. 옆인 것 같은데, 달려보겠습니다. 달려. 좀더 달리고요. 올해 네이처에 써보겠습니다. 네이처의 게재를. 네이처. 사이언스 네이처에 가야죠. 좀 무리해서라도 이거 교육을 좀 했으면, 네, 네, 개인적으로. 교육을. 아. 알아서 하세요. 얘기하세요. 아니, 뭐, 저는 작년에 별로 한게 없어서 선생님들만큼 열심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논문 6편 쓰지 않으셨어요? 8편. 8편인가 맞아요. 9편인가? 논문 비정규까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프로젝트 몇건 하셨죠? 프로젝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가? 어쨌든, 작년은 사실 저는 그 초점이 논문에 있긴 있었어요. 다른 것들도 막 강의도 하고, 뭐 프로젝트도 하고, 학술대에서 발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도 올해는 그래도 논문을 좀 써보자.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논문을 너무 안 써가지고, 여기 계신 김 교수님한테 혼도 많이 나고, 네. 그래서 좀 혼이 좀덜 나려면은 논문을 좀 열심히 써야겠다. 그래서 양에 좀 초점을 두고 작년은 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분량은 좀 많이 채운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질적인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점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양보다는 좀 질에 초점을 두고, 최대한 많이 놀자. 네. 놀아야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또 공부하고 그러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에 걸리면서 든 생각이 좀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뭐, 각설하고. 근데 이제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좀 의미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작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하나는 선생님들과 같이 학술대회를, 여름에 했었죠. 데이터톡. 네. 성균관 대학교에서. 근데 이제 뭐, 현직에 계시면서 그동안 꾸준히 디지털 인문학 연구와 교육을 오랜 기간 해오신 선생님들 모시고, 다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구나, 라는 걸 확인도 했고,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도 다 재밌었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아까 김바로 선생님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책으로, 내려고 하고 있고, 2월 말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책으로 정리돼서 나오면은 그게 또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국어 국문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디지털 인문학을 해오신 선생님들과 같이 모여서 열심히 떠들고 놀고,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책으로 내는 게첫 번째 의미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 더 있으면 그거는 이제 빅데이터, 네. 혁신공유대학, 사업 관련해서 서울대에서 진행한 교과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위키 관련된 위키로 활용한 역사 데이터 편찬이라는 대충 제목은 그렇습니다. 교과를 개발해서 아마 3월에 강의를 하게 될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이건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뭔가 제 개인적으로는 정리를 해볼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위키라는 게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되게 많이 쓰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써왔는데, 정리를 못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게 연구나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교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을 만들면서 이게 좀 정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교환을 가지고 실제 교육을 진행을 해보면 또 새롭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도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거 말고 올해는 이제 뭘 하기로 했냐면 데이터 모델과 온톨로지. 야,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딸랑 이거 적은 거야? 와, 진짜. 그게 핵심이니까. 어쨌든 데이터 모델과 온톨로지를 가지고 또 교과 개발을 합니다. 이게 아직 신청서가 올라갔는데 승인은 아직 안 났고, 승인이 나면은 아마 전반기에는 또 이거 교과 개발을 할것 같아요. 하고 이거는 요거를 넣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데이터 어쨌든 모델 이렇게 하면은 정보공학과잖아. 딱 요거 그러니까 하나만 넣고. 제목을 아직 정확히 안 정해서 어쨌든 뭐 대충 저런 겁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고요. 저두 가지 정도가 개인적으로는 좀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이제 저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겠읍니다. 네. 그 잠깐 소개하자면 이제 제가 12월부로 고려대학교로 소속을 옮겼는데, 옮기게 된 이유가 여기 와서 재밌는 걸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또 모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제안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옮기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조선시대 과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과시가 뭐냐면 결국 과거 시험이거든요. 네. 과거 시험과 관련된 온갖 자료들을 다 종합 정리해서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맡아서 아마 제가 실무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될것 같은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기초적으로 이제 자료 정리하고 뭐 이걸 어떤 식으로 데이터 디자인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아마 봄 학기 정도는 전반적인 그 레이아웃을 그려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되면은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관심이 있는 분들께만 재미있는 내용이겠죠.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니까, 근현대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조선시대 관련해서 조선시대사나 한문학이나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전근대기 연구자분들께는 좀 유용한 리소스가 될수 있는 형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교육은요? 네? 강의 두건할 수도 있잖아요. 한 건은 아마 이거 하실 거고, 다른 한 건은요?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에서 데이터 모델링, 인문 데이터 모델링 관련된 강의를 대학원에서 하나 할 거고요. 폐강이 안 되면. 네. 그다음 고려대에서는 한문학과에서 봄 학기마다 한문학 데이터 큐레이션이라는 강의를 합니다. 그거랑 이번 학기에는 이제 김지선 선생님께서 하시던 강의인데, 데이터 인문학이라고 뭔가 약간 교양 성격의 또 학부생들과 호흡하는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또 맡아서 임시로 아마 한 학기나 1년 정도 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궁금한 게, 네 과목을 할 수가 있어요, 연구 교수인데? 얘기하신 게네 과목인데? 교내, 교외, 두 개, 두 개. 그러네요. 네.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디지털 인문학 입문은 안 하세요? 고대 그. 네. 고려대학교는 그냥 데이터 인문학 과목만 하고. 개인적으로는 꼭그 김지선 선생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하겠읍니다. 네, 제가 알기로 그 강의는 우수 강의상을 쭈루룩 아, 맞습니다. 받는 네. 그 강의이지 않나요? 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강의죠. 김지선 선생님이 이제 어떤 분하고 똑같이 박사학위 논문 쓴다고 이제 잠수를 탈 예정이라서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위 논문에 집중하신다고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네. 그거 폐강시키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와. 와. 네. 네. 프로젝트는 이거 할 거고 또 다른 것도 준비하는 거 있으시지 않아요? 네. 준비 현재로서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오랜 그러니까 뭐 한 1, 2년 이상 지속해 오던 것들이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2년까지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자잘한 것들은 이제 없고 근데 모르죠. 새롭게 또 뭐 제안이 들어오면은 뭐 해볼 수도 있을 거고. 현재로서는 저거 하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